뉴욕 마감 상황, 오늘 뉴욕 시장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좋은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내볼까요?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오를지 내릴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처음 기대해볼 종목,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LG입니다. 자, LG가 신설 지주사, 그리고 LX홀딩스로 재편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제도 LG 많이 올랐죠.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아니다. LG 어제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내려갈 것이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LG 오를지 내릴지 두 분과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입니다. LG가 요즘 이슈도 많고 주가 상승 탄력도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LG 뭐 계열사들도 워낙 요즘 상황도 좋고 이슈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LG 오늘 누가 가지고 오셨나요? 두 분 중에. 네, 접니다.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이쪽입니다. 예. 아, 예. 네. 자, LG 어떤 면들이, 너 좋은 이야기 너무 많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랑해요 LG 뭐 이렇게 네. 외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한 4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G에 무슨 이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네. 가장 크게 최근에 부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 네, 저도 이거 좀 궁금해서 정리가 네. 필요했는데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여기서 무슨 회계 전문가답게 네. 뭐 분할 비율과 LX 그룹의 분할 비율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리면은 시간도 그렇고 시간 걸리고. 예, 채널 돌아갑니다. 핵심만 말해 주시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LG가 이제 LX라고 하는 새롭게 이어지는 신설 지주 회사와 함께 분할이 되는데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LG 쪽에서 이 LX 홀딩스와 바뀌게 되는 과정인데 분할 비율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할 비율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4월 29일 날 거래 정지가 되는데 네. 5월 27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변경 재상장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보신다고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동시에 분할 비율과 함께 LX홀딩스가 재상장되면서 액면가가 또 5천원에서 1천원으로 또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LG 100주를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LG 191주 그리고 또 LX그룹의 44주가 부여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1 플러스 1 느낌이 나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LG에 갖고 있는 주식 비율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은 가운데 LX에 대해서 더 어떤 주식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떤 투자 기회 아니냐라고 한 점 쪽에서 어떤 매수세가 좀 몰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LG를 바라보면서 자회사 대비 저평가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순자산가치라고 지주사를 평가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NAV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 67% 할인됐다. 이거는 올라오기 전에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60% 정도 저평가된 쪽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기존의 전자, 화학, 통신 이쪽에 대한 주력 사업들의 가치는 여전히 자회사는 잘 나가는데 그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지면서 또 차후에 있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이슈가 있고요. 또 LG전자와 마그나와 관련된 합작법인들 그리고 또 스마트폰 정리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기존의 어떤 자회사들은 실적이 더 좋아지고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데 이를 충분히 가치가 반영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순현금을 1조 6천억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주가치 재고와 관련된 방안이라든가 또 ESG,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이런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또 현실인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 실적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을 보여주면서 7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올해도 2조 7천억까지 전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60% 이상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 나오는 거 기준으로 PR 한 10배가 안 되고요. PBR 0.8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지주사가 어제 10만 원을 돌파했죠. 오랜만에 다시 10만 원 돌파를 하면서 LG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를 해주셨지만 뭐 LX홀딩스로 분사되는 것에 대한 호재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회사들도 계열사들도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시너지를 냈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저희는 또 이제 오늘로 또 국한을 해보면 어젠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또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월 달만 보게 되면 주가 상승률이 20% 올랐습니다. 네, 고점이 아니라 종가 기준이다 보니까 일단 1월 최고가 11만 9천 원대 장중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 차익 매물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분할 상장 전에 거래 정지 기간이 한 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묶이죠. 그런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증시가 좋을 것이다 라고만 또 보기가 좀 힘들다고 하게 되면 이 묶인 이후에 어떤 동향에 대해서도 약간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LX홀딩스가 어떤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럼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흐름이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 지주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윤주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LG?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주력 자회사인 이제 LG전자를 보시면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쵸? 그래서 이 LG전자 지분 가치를만 하더라도 34% 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주가랑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거래 정지 된 다음에 다시 재개될 때 급등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벤트 플레이 어차피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야 뭐 전체적인 시장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어떤 이벤트 플레이 27일까지의 이벤트 플레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카카오가 거래 정지되고 나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축적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LG가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또 그 사이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포인트까지 윤주호 대표님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LG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서브 할까요, 말까요? 서브 있으면 좋죠. 네. 그래서 일단 단기 급등에 따라서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네. 하게 되면 일단 비중 늘리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1차로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분할까지도 보면서 한 달 정도는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지주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뭐 두산부터 LS 이런 회사들도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지주사도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또 자회사 대비해서 저평가된 쪽 효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효성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뜬금 효성도 함께 나오면서 요즘 뭐 지주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대기업 그룹사들이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지주사에 대한 투자들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LG 앞으로 일단은 12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주사의 효과 볼 수 있는 효성까지 체크를 김민수 대표님이 서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서브 메뉴까지 알려주셨습니다.